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연애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밥을 지금까지 맛있게 먹고 왔고요. 혜연이 다 먹었어요. 그다음 혜연이. 뭘 할 거냐면 혜연이와 저의 생각의 차이가 아닌 20대와 30대. 저 사실 만 20대인데. 아, 안 돼. 20대, 30대의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세대 차이. 2030. 그 세대 차이를 실험해 보는 신조어 맞추기 경연대회. 노동. 그래서 제가 각기 다른 링크에 신조어 모음을 세 개를 준비했어요. 거기서 한 명씩 가지고 자기가 내고 싶은 걸 골라서 내면 돼. 인증했지. 그다음 남면이 있고. 꾸안꾸. 아, 들어본 것 같은데. 꾸안꾸? 꾸안꾸. 진짜 어렵다. 꾸안꾸. 혜연. 꾸민 듯 안 꾸민 듯. 아! 정답! 꾸를. 정뱅. 나 진짜 몰랐어. 우리 추측한 거야. 와. 대박. 난 진짜 오빠, 어렵다. 이게 오빠 나의 차이야. 그거 봐. 해봐. 가자. 아니 너 차례지. 너야. 맥세권. 뭐야? 아 근데 이거는 정확히 그냥 말하면 되지? 역세권 말고 맥도날드 주위에 있는 곳을 맥세권이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 안 했어. 베꼈네. 아 가슴에 손 얹고 진짜 안 했어요. 안 되겠다. 정답. 자 합니다. 문제. 자만추. 혜영.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정답. 예. 뭐야? 아니 내가 자만추를 추구해. 아. 자만추. 인싸네요 인싸. 인싸 친구를 한 명 모셨습니다. 그럼 1대1대1이야? 1대1대1. 자, 내겠습니다. 비담. 진짜 어렵다. 비담? 담? 비담. 비담? 비밀담배. 땡. 약간 힌트를 주자면 아이돌. 원래 그 뺏는 거잖아. 아빠한테 패스를 해. 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담? 아이돌 이름이랑? 아니 이름 아니고 힌트 하나 더 주면 너 아는 단어였어. 처음 봤어. 아이돌 그룹의 이거야. 비담. 맞네. 마지막 힌트. 땡땡땡 담당. 혜연 비주얼 담당. 맞아. 대박.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나도 처음 봤어 이거. 비담. 비담. 충격적인데? 너무 낙심하지 마라. 알았어. 혜연이 문제네. 내가 맞춘다. 올인빌. 어? 뭐라고? 올인빌? 올인빌? 줄임말이야? 영어를 줄였어요. 올인. 올인빌. 올. 빌 영어를 찾으신 겁니다. 올인빌리지. 끝까지. 우린 마을. 뜻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겠습니다. 우린. 우린. 아! 마을 안에 다 있는 거야. 아니 그니까 뭐 뜻이 그게 있어. 아 형이 맞출 수 있어? 아니요 모르겠어. 해봐 모든 걸 집 근처에서 해결한다라는 뜻이래요. 아 우린 빌리지? 모르는데. 아 진짜 이거는 오빠 저거 어떻게 그런 말 실제로 쓰는 사람이 계신단 말이에요? 쓰신단 말입니까? 있습니까? 자 문제 냅니다. 진짜 이거는 한 보너스 문제다. 빠른 사람 이기는 거야. 보배. 보배. 보배? 보드라운 배꼽. 예?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몰라.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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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 여기에 있습니다. 네? 태용. 보조 배터리. 맞습니다. 예! 자낙괴. 호연. 자낙괴. 자낙괴. 자본이 낳은 괴물. 맞습니다. 정답. 어떻게 알았어? 그런 말 많이 써. 자낙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2대2대2. 오, 막상 막하야. 가심비. 가심비? 무슨 뜻? 심리. 어? 심리. 심리? 심리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맞아. 정답이 뭔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까지 만족하는 가성비가 심리까지 만족하면 가심비래요. 어렵다. 그런 말을 쓴다고?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와 마음심의 합성어. 심리적인 만족. 아니 쓴다고 진짜로 이런 말을? 안, 나처럼 좀 쉬운 거 해야지. 발로 발로 지금 발로. 근데 젖자식사. 어? 네? 이거 몰라? 어? 아니. 아 혜영 젖지만 잘 싸웠다. 맞습니다. 아 독보 압도적 1위. 너무 잘하는데? 인싸가 맞네요. 인싸. 이분은 저랑 거의 아싸. 우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빠 없으니까. 만나서 이렇게 됐어. 충격. 다음. 나 알만한 거 해줘. 오케이. 오케이. 핑크. 혜연 핑크 팬더. 땡. 호연 핑크. 핑크 프라이데이. 땡. 핑크? 핑크. 핑크. 아 알 것 같은데. 핑크 프린세스. 약간 근접합니다. 호연. 혜연 핑크 프린스. 땡. 핑크. 힌트 하나만 더. 프린세스가 맞아요. 핑핑. 호연. 핑거 프린세스. 끝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손 이렇게 하는데. 핑크 프린세스. 아니. 호연. 핑거 프린세스. 손 많이 바꾸는 애들. 땡땡. 뜻이 뜻이 틀렸어. 쌈 맞춰야 돼. 핑거스 프린세스. 혜연 혜연 손끝으로 조정하는 애들. 땡. 핑거 프린세스. 야 맞다고 해. 땡. 아 이 사람들 너무 답답하네. 아이 내가 핑크 맨날 쓰잖아. 야 너 핑크야 맨날 이러잖아. 호연 호연 카톡 안 하는 애들. 땡. 아 약간 예시를 들어줄게요. 가심비가 뭐야? 계속 물어. 가심비가 뭐야? 혜연 검색 안 하는 애들. 맞아. 핑거 프린세스는 아~ 검색 약간 자기가 안 찾아보고 핑거 아~ 프린세스죠. 아~ 네 손가락도 야 너무 아니야. 돌려서 이야기한다. 그러네. 핑거 프린세스 잘못했네. 어 왜? 너 몇 개 맞췄어? 네 개, 세 개, 두 개. 시간 싸움. TMI. 호연. Too much information. 자 남은 문제는 다섯 문제. 문제 스라벨. 스케이트. 워라벨이 뭐야? 워크. 어 맞아. 스. 스는 뭐겠어? 스만 맞추면 되는 거야. 스피드. 한국어예요? 어? 아 영어야. 스라벨. 스 뭐뭐 앤 라이프 밸런스. 스파게티. 스파게티와 인생의 균형이란 말이야? 스. 타벅스. 일 하기 전에 뭘 하지? 일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너 스트레칭 아니야? 힌트. 혜연이는 지금 안 하고 혜영이는 하고 있는 거야. 뭐지? 넌 뭐 했니? 스터디. 맞아. 공부와 삶의 균형.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 쉬운 거 할게요. 네. 복세 편살. 호연. 아, 아는가? 복세 편살. 복세 편살이 뭐야? 줄임말입니다. 복. 복을 힌트를 주자면 행동 힌트. 행동? 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비슷해요. 근데 복세 편살이니까 새가 빠졌잖아요. 복잡하게. 호연, 복잡하게 세상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 정답.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 편살. 이거 완전 유명하지 않아요? 복세 편살? 다, 아니, 5대, 5대 3대 4. 혜연. 실존주의.
네? 실존주의? 그냥 실존주의 아니야? 다른 뜻이야?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실이 리얼 힐신. 아. 싫은 걸 뭐를? 싫은 거를 당당히 하는 주의. 싫고 좋음을 확실히 말하는 주의. 맞아. Yes. 근데 왜 존이야? 왜 존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 그냥 그냥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실만 넣은 거네. 아. 자 문제. 펜 아 저. 혜영. 펜 아닌데 저다. 오 야 이 아이 인싸야. 핵인싸인데 진짜로? 얘 백현 팬이잖아. 아 맞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세요. 진짜 진짜 쉬워요. 이건 스피드 싸움입니다. 얼 죽어. 호연! 뭐라고? 혜연이! 아 내가 먼저 호연했잖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라 그랬는데? 이게 뭔데? 얼 죽어? 아? 얼 죽어. 아. 아니 아니 듣지도 않고 아니 먼저 아니 이거. 먼저 해야 된다 그러게. 반칙패입니다 반칙패. 마지막 문제 진짜. 꼴찌를 가립니다. 반모. 호연! 5, 4, 반말 2, 1 금지 땡. 혜연 반말 모드 맞아요. 아 나 아는데 모드가 생각이 안 났어. 모드 왜냐면 틱톡에 있잖아. 오늘의 꼴찌. 아니, 우선 게임은 인싸 우리 핵 인싸 문혜영 씨 그 다음에 애늙은이 김혜연 씨 그 다음에 작지만 잘 싸운 김호연입니다. 저 잘 싸. 어쨌든 재밌었다. 재밌었다. 저는 젖잘싸예요. 저는 애빼시예요. 너는? 저 그냥 인싸요. 핵인싸.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같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오빠. 오빠 열심히 좀 치워. 바닥 다 닦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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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떡하냐.